안녕하세요. 별고을 말말말 김진아입니다. 때로는 어줍잖은 조언보단 위로가 도움이 될 때가 있죠. 여기서 퀴즈. 어줍잖은, 어줍잖은.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? 짜잔! 정답은 어줍잖은이었습니다. 어줍잖다는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. 아주 서투르고 어설프다. 또는 아주 시시하고 보잘것없다. 이런 의미입니다. 평소에는 글로 잘 쓰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말이죠. 실생활에선 이렇게 쓰입니다. 저 교수님, 어줍잖은 질문이지만 해도 될까요? 어줍잖은 조언 사용할게.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죠?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또 만나요. 안녕!